신부가 너무 늙었어. 늙긴요. 아름답기만 하신대요. 오늘 늦은 나이에 백년 가약을 맺은 신랑 신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춤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.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많은 하객분들이 와주셨고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춤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합니다. 너무 오래 찍는 것 같아. 선생님 정말 죽여지는 장면이에요. 예. 근데 시청자들이 너무 추측을 보면 어떡하니? 드라마가 너무 코미디야. 그랬어요?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나 오늘 끝난 거지? 네. 아, 그러셨어요? 예. 수고하셨습니다, 선배님. 오케이. 수고했어요 오늘. 네. 아유 고생 많았어요. 오케이, 다음에 봐요. 정 기사, 바로 퇴근해. 네. 저 여자. 심수정 아니야? 맞아요. 어머나 세상에. 어머니, 큰일 났어요. 일을 어쩌면 좋아요. 회사에 무슨 일 났냐? 그게 아니고요. 지금 효숙이 전화 왔는데요. 내 친구 효숙이 아시죠? 그 금고? 네, 선일금고 며느리요. 아, 차근차근 얘기해. 글쎄 심수정 아니 저 예영이 엄마를 봤대지 뭐해요. 예영이 엄마 본 게 태수야? 어, 난 무슨 큰일이나 났나 했네. 호텔에서 봤다는 거예요. 아 우린 호텔 안 가. 그 여자 오늘 별 얘기 갖고 다 너한테 전화했다. 어느 룸으로 들어가더래요. 일을 어쩌면 좋아요. 누구 만나러 들어갔겠지. 무슨 촬영이 있거나. 우리 드라마 보면 호텔방들 많이 나오잖아. 어머님, 효숙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. 척 보니까 저기 떳떳지 못한. 예.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. 아, 예영 엄마가 남편 멀쩡히 있는 여자가 거기다 유명 배우고 미쳤다고 허튼 짓을 해. 일 재밌니? 힘들죠, 막내라. 너무 춥고 배고파요. 춥고 배고픈데 그렇게 붙이나? 또는 너야말로 기자차림 아니다 뭐? 오늘 토요일이잖아. 회사 사람 결혼식 있었어. 오빠네 신문 요즘 왜 그렇게 광고가 많아요? 그냥 전면 통광고가 매일이야. 다른 신문도 다 그래. 그래야 수백 명 기자들 먹고 살지. 취재도 공들여 하고. 약혼 날짜 잡았어? 잡았구나. 6월 22일. 그걸 왜 이제 얘기하니? 멀었으니까. 뭐가 멀어? 한 달 반 후딱이지.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. 우리 신문사 사람들 알면 안 돼. 절대. 누구냐? 나다. 누구냐? 빨리 열어. 누구냐? 오빠 동생이다. 됐냐? 어? 야, 됐냐가 뭐냐? 됐냐가. 아씨, 때리지 마. 누가 때렸어? 쥐어박았지, 이렇게. 쥐어박지도 마. 자꾸 쥐어박으면 다음에 나도 오빠 애들 쥐어박을 거야.
그리고 오빠가 하는 거 그대로 애들한테 할 거야. 오빠가 나한테 돈 많이 주면은 나도 조카들한테 용돈 많이 줄 거고 인색하게 굴면 나도 인색하게 굴 거야. 돈 벌면서 맨날 돈 타령이냐? 몇십만 원이 버는 거냐?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잘 살아. 아이고 아이고. 엄마! 어머냐? 우리 딸 왔어. 얼굴이 12개 12개. 저녁은? 먹었지. 주황 오빠가 사줬어. 그 태양일보 아들? 둘이 결국에 약혼 날짜 잡았대네. 언제? 6월 22일. 예응이랑 셋이 만난 거야? 그렇지 뭐. 예응이 행복에 겨웁디? 너도 이제 좋은 신랑감 만나면 돼. 장 안에 있는 집 사모님들 다 내 고객이겠다. 내가 가진 조건 따져서 사익감 물색할 거야. 뭐 조건이 다인가? 조건은 꽃받침이고 사랑은 꽃잎이야. 그러니까 꽃잎도 필요하다고. 심수정보단 내가 더 잘난 사위 볼 거니까. 아유 눈부셔. 넌 어쩜 세월이 비껴가니? 거꾸로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다. 아침부터 띄우지 마. 띄우는 게 아니라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진짜 반하게 아름다워. 넌 80이나 돼야 늙는 거 아니니? 그랬으면 좋게. 재능 다 각각이지. 넌 미적 감각으로 돈 벌고 난 연기로 벌고. 너 버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. 아이고 사장님 왜 이러세요? 내가 다 아는구먼. 너한테 비싸게 받은 적 없어. 오늘 몇 벌 할 테니까 너 받은 만큼 다 받아. 나 너 돈 벌어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. 예, 예응이 6월 20일 약혼한다며? 어, 드레스 네가 좀 이쁘게 빼줘라. 당근이지.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? 그냥 나이는 좀 들었어도요. 아주 여자들이 딱 반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리고 풍기는 그 이미지가 회사 오너 같았어요. 옷 입은 거 다 아주 고급이고요. 우리 집에 예영이 아버지 사진 어디 있지? 맞아. 애비랑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. 아, 예. 아주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니까. 확인을 해야 하니까. 중요한 문제다. 그렇죠, 그건. 혹시 이 사람 아닌가 좀 봐. 자세히. 어머. 왜? 맞아? 어. 그거 봐. 아유, 놀래라. 아유, 남편이란 말이야. 아니, 이거 참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. 왜 부부가 호텔방에서 은밀히 만나고 그래? 어? 나만 회사기 딱 좋게? 일반 연희 부부도 아니면서? 아유, 참. 나만 괜히 시간 낭비했잖아.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지. 아유, 어머님이야 뭐 엉뚱한 생각 하셨어요. 계속 아닐 거라고 하셨죠. 니네 신문사 국장이랬지? 어, 문화부. 문화 담당 에디터. 예영이도 같은 문화부잖아. 그녀가 참다. 국장님. 어, 요걸 좀 더 키워라. 아, 예. 49면은 뭐지? 49면 아, 특집인데요. 예영이 좀 오라고. 아, 예. 대중문화팀입니다. 부장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. 네. 예영 씨, 부친께서 오라십니다. 네. 방송 작가 인터뷰 말이야. 김재성 씨 여러 번 나왔잖아.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. 예, 그래서 우리 팀장도 그러고 지난번 신들의 일기 은하 작가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. 그걸 지금 말라고 하는 거야, 기자가? 알아볼게요. 9만 원입니다. 어, 예영아. 어? 여기 다녀? 네. 컨텐츠죠? 예. 2만 원입니다. 아, 저 목마른데 요 앞 카페 와서 차 한잔 하고 갈까? 그래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수하고 인간성 좋은 여자 내가 작정하고 찾아봐요. 왜 저 수수한데 보이시한 쪽이 아니라 청초한 느낌이 있지.
그러면서도 너무 얌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당돌하지도 않고. 웃지 마.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혀 못낸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멋이 쫙 흐르는 여자.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. 아령, 내가 졌다. 결혼 허락하마. 전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. 원재 씨랑 이미 헤어졌고요. 내가 생각을 돌렸다고, 우리 원재 생각해서. 하루하루 웃지도 않고 아들 폐인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쩌겠니? 부모가 져야지. 한 번도 원재 씨를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그럼 갖고 놀았단 얘기야? 그냥 학교 선배로서 친하게 지냈던 것뿐이에요. 친하게 지낸 게 남자 영혼을 빼앗아? 너 아니면 싫대. 고관대작 딸들 줄줄이 대도 거들떠도 안 봐. 밥 먹고 움직이니까 산 거지. 마음은 죽었어 걔. 시간 흐르면 나아질 거예요.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니? 하나 잘난 거 없구만. 이 집 안주인대라는데 마다 해? 우리 원재 솔직히 너한테 차고 넘쳐. 정말 아들 상심하는 거 가슴 아파서 독약 털어놓는 심정으로 내가 마음 돌렸어. 저 잘난 것도 없지만 부족한 것도 없어요. 어쨌든 죄송해요.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내가 자존심 버렸듯이 아령 너도 자존심 버려. 그동안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. 너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야.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전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. 독신주의자? 아니요.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집도 우리랑 사돈 맺자고 하면 좋다꾸나 해. 조건을 떠나서 원재 씨 괜찮은 남자인 거 알아요. 어머니께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겠어요. 인정해요. 그렇지만 전 처음부터 그냥 사귀는 것까지만 생각했어요.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고? 반대에 부딪힐 거 알고 미리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. 그럼? 제 가슴에 눈물이 없어요, 어머니. 사랑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. 차라리 지금 원재 씨 붙잡고 여자로서 평탄하게 사는 게 낫겠죠. 그렇지만 전 다른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일해. 결혼한다고 밥하고 빨래하는 생활 아니니까 일해 얼마든지. 일 문제가 아니고요. 지금은 어머니께 설명 못해요. 나중에 절 이해하실지도 지금보다 더 책망하실지도 모르죠. 그렇지만 전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. 그 정도로만 아시고 이 문제 덮어주세요. 너 가슴에 무슨 한이 있구나. 그렇지? 무슨 한이 있구나. 그렇지? 엄마?
엄마는 실명했다. 내 나이 18살. 11년 전에. 아버진 딴 여자한테 빠져서 나와 엄마를 버렸고, 그리고 태어난 내 남동생 세영인 자폐아였다. 어린 나이였지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아버진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난 자살을 기도했고, 병원에 옮겨져 깨어나 흰 천정을 보며 처음으로 든 생각이 내가 왜 죽어였다. 잘못하고 죽을 사람들은 저들인데. 엄마가 완전 실명 판정을 받던 날, 눈이 먼 엄마 손을 붙잡고 병원을 나서면서 난 엄마가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주겠다고 결심했다.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. 그 복수를 위해 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. 완벽하게.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가정을 망친 그 여자. 이름은 심수정. 바로 저 여자다. 흘리다 흘리다 지친 뜨거운 눈물. 이제 저 여자에게 돌려줄 차례다.